금융감독원의 한 간부가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또 검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 이득을 챙긴 겁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당 대출 등으로 적발된 경기도의 한 농협입니다. 관련 직원 면직 등의 중징계 권고를 낮추기 위해 당시 금감원 간부 A씨를 찾았다가 금품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에게 모두 2천만 원을 전달한 뒤 징계를 낮춰 할 테니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눈감아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는 뭐 잘 모르죠.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거예요. A씨의 금품 수수는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주로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게 특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혐의점을 잡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취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금감원은 A씨가 비위 혐의 확인 전에 정년 퇴임했다며 별도의 징계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엔 전직 부원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또 다른 퇴직 간부는 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수억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금감원은 지난해 두 번째로 낮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